비교해서 설명을 드리면 올해는 이제 정부에서 주장한 공교육 정상화, 대입 전형 간소화의 원년이라고 말할 수 있죠. 바로 그러한 이제 정부 정책에 부응해서 중앙대학교도 학생, 학부모, 교사분들의 입시 부담을 경감할 수 있도록 대입 전형 단순화, 간소화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작년과 비교해서 말씀을 드린다면 첫 번째는 역시 대입 전형 간소화를 들 수 있겠는데요. 중앙대학교는 수시 모집에서 학생부 교과 전형, 학생부 종합 전형, 문술 전형, 실기 전형으로 하고요. 정시 모집은 수능과 실기 전형으로 간소화했습니다. 2015학년도를 보면 총 저희들이 이제 5,013명을 선발하는데요. 그중 63%에 해당하는 3,156명을 수시 모집에서 선발합니다. 두 번째는 이제 학생부 전형의 확대 개편으로 말씀을 드릴 수 있겠는데 역시 뭐 정부 정책으로서의 공교육 정상화에 기여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앙대학교는 학생부 교과 전형을 신설했고요. 기존에 이제 다빈치형 인재 전형을 학생부 종합 전형으로 확대 개편했습니다. 수시 모집 인원의 54%에 해당되는 1,708명을 학생부 전형으로 선발함으로 예년에 비해서 보다 학생부의 중요성이 높아졌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세 번째로는 논술 전형의 축소입니다. 정부 정책이 역시 대학별 보수를 축소해라 하는 방향으로 나가고 있기 때문에 중앙대학교도 공교육 정상화의 방침에 따라서 논술 선발 인원을 축소하였습니다. 작년에 대비해서 대략 25% 정도를 축소해서 올해는 981명을 선발합니다. 논술의 출제도 교과서를 활용해서 고등학교의 교과과정 내에서 충분히 대비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네 번째로 고런기회 전형의 확대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는데요. 대학의 사회적인 책무를 이행하고자 고런기회 전형을 확대해서 선발하고 있습니다. 선발 방법은 학생부 종합전형과 동일하다라고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섯 번째로 정시 모집에서 가, 나, 다군의 분할 모집을 둘 수 있는데요. 수험생들의 선택 기회를 확대하기 위해서 중앙대학교는 가, 나, 다군에서 분할해서 모집을 합니다. 가군에서 1,063명을 모집하고 나군에서 708명, 그다음에 다군에서 65명 등 총 1,836명을 수능 100%로 선발합니다. 서류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제 학생부 종합전형에서 주로 이제 학생부와 자기소개서 추천서만으로 서류가 이루어집니다. 이제 수험생들이 이제 좀 더 정성을 들여서 써야 하는 것은 자기소개서가 되겠지요. 자기소개서를 쓸 때 많은 학생들이 고등학교에서의 활동 내용을 단순 나열식으로 쓰고 있는데 그렇게 자기소개서를 작성해서는 좋은 평가를 받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자기소개서를 작성할 때는 어떤 활동을 했다, 예를 들면 그런 경우에 있어서 왜, 어떤 계기로 그런 활동을 시작하게 됐는가, 그 다음에 주로 어떤 활동을 했는가, 그리고 그 나의 역할은 무엇이었는가, 바로 그러한 활동을 하면서 내가 그 활동의 문제점 혹은 조직의 문제점은 어떤 것이 있었는가, 바로 그러한 문제점에 대해서 나는 어떤 고민을 했고, 그 다음에 그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 내가 무슨 노력을 했고 결국에 어떻게 해결을 했는가, 이런 것들을 쓰시면 좋겠고요. 또 하나는 바로 그러한 활동을 통해서 내가 무엇을 배웠고 또 어떻게 성장했는가, 이런 부분이 쓰여 있으면 더욱더 좋겠고요. 또 하나는 내가 성장한 것뿐만 아니라 바로 주변에 내가 어떠한 영향을 끼쳤는가, 이런 것도 써주시면 더욱더 좋은 평가를 받을 수 있겠습니다. 바로 그런 활동들이 나의 미래의 삶에 어떠한 도움이 될 것인가, 이런 것들을 써주시면 훨씬 더 좋은 평가를 받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고등학교에서의 수많은 활동 중에서 몇 가지 중요한 것들을 골라서 그것을 단순 나열식으로 쓸 것이 아니라 일종의 스토리텔링을 해야 한다, 이런 것을 꼭 좀 명심하시고요. 두 번째, 면접의 경우에 있어서 중앙대학교는 학술적인 질문을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문제풀이식의 면접도 하지 않고요. 그래서 학생들이 제출한 서류에 대한 사실관계 여부를 확인하면서
이 학생이 과연 학문을 할 준비가 되어 있는지 혹은 인성은 어떤지 주로 뭐 이런 것들을 평가하기 때문에 따로 학생들이 면접을 심각하게 준비할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세 번째로 이제 논술 문제인데요. 중앙대학 논술의 경우에 보면 자연계열의 경우에는 교과 시험을 보기 때문에 수학과 물화생 중에 하나를 선택해서 보는 겁니다. 따라서 학교 생활을 열심히 하고 또 하나는 수능을 준비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논술 준비가 어느 정도는 이루어질 거로 판단을 합니다. 다만 인문계열이나 경영경제계열의 경우에 있어서 우리가 흔히 논리적 추론형 문학이라고 하는 것은 평소 실력으로 보기에는 좀 어려운 그런 시험입니다. 따라서 중앙대학교는 매년 봄에 4월 달이죠. 1만 명 정도의 고등학생들을 대상으로 모의논술을 실시하고 출제자가 직접 바로 그에 대한 첨삭 지도를 해서 학생들이 볼 수 있게 합니다. 그래서 그 결과를 가지고 논술 가이드북을 출간하는데요. 올해도 이미 이제 출간이 됐고요. 중앙대학교 논술에 지원하는 학생들은 반드시 그 논술 가이드북을 읽어보고 중앙대학의 경향이 어떤지 바로 이런 것들을 보고 이제 채점 기준은 또 어떤지 이런 것들을 충분히 공부해서 중앙대학교 문제에 익숙해지신 후에 시험을 보신다면 좀 더 좋은 평가를 받을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입시가 이제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수험생들께서는 이 시점에서는 아주 합리적으로 자신의 강점이 무엇이고 약점이 무엇인지를 냉철하게 판단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그 판단에 따라서 이제 지원을 하셔야 하는 것이죠. 수시에서 6번의 기회가 주어졌다고 해서 별다른 준비 없이 지원서를 내서는 안 되고요. 중앙대학의 경우에 보면 이번 수시에서 중요한 전형이 이제 학생부 교과, 학생부 종합, 논술 이렇게 이루어질 텐데요. 그거에 대해서 이제 중점적으로 설명을 드린다면 학생부 교과 전형의 경우에 있어서는 교과에 대한 정량 평가가 이루어집니다. 그러므로 학생부 내신 성적이 우수한 학생들이 지원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그래서 주로 이제 내신 등급으로 구체적으로 말씀드리자면 1등급, 2등급 대의 학생들이 주로 지원하는 것이 합격의 확률을 높일 수 있는 것이고요. 또한 학생부 교과에 있어서는 수능 최저 학력 기준이 있습니다. 따라서 수능도 준비를 하셔야 합니다. 두 번째로 이제 학생부 종합 전형의 경우에 있어서는 교과와 비교과에 대한 정성평가가 이루어집니다. 따라서 교과와 비교과가 균형있게 발달된 학생이 지원을 하는 것이 유리하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교과와 비교과가 대략 50대 50 정도로 평가가 이루어질 것이고요. 주로 지원하는 학생들은 1등급대에서 6등급대까지 다양합니다만은 다수가 2등급대에서부터 3등급 후반대의 학생들이 다수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논술 전형의 경우에 있어서는 교과의 등급보다는 논술 점수를 가지고 충분히 극복을 할 수 있는 그런 전형으로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따라서 합격과 불합격을 가르는 것은 결정적 요소로서 논술 점수입니다. 그래서 논술 시험에 잘 대비하셔야 하고 준비를 하셔야 합니다. 또한 수능 최저 학력 기준이 있으므로 수능 최저 학력 기준도 충족을 시켜야 하죠. 그래서 저희들이 판단하기에는 내신 6등급대까지도 1등급과 비교해서 거의 점수에 감점이 없기 때문에 논술을 철저하게 준비하는 것이 역시 제일 중요하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중앙대학교는 2008년도에 글로벌 기업 두산이 경영에 참여한 이후로 매년 새로운 신설 학문 단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기존에 저희들이 5개의 특성학과를 운영했고요. 올해 2개의 학과를 신설을 해서 운영할 예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중앙대학교는 전국 7개의 특성학과를 운영하고 있고요. 제가 소개해드리고 싶은 특성화학과는 올해 신설된 두 개의 학문 단위입니다. 첫 번째가 소프트웨어 전공이 되겠습니다. 소프트웨어 전문가 육성을 위해서 삼성전자와 LG전자와 업무 협약을 체결해서 설립한 그런 학문 단위가 되겠습니다. 2015학년도에 최초로 40명을 선발해서 대학에서 2년 동안 장학금을 지급하게 되겠고요.
그다음에 이제 삼성전자와 LG전자에서 산학 장학생으로 2학년 말에 선발된 학생들에 대해서는 2년 동안 삼성전자와 LG전자에서 장학금을 지급하고 취업이 보장되는 그러한 학문 단위입니다. 두 번째는 뭐 미래 시대에 있어서 대한민국에서 대략 뭐 17만 명 정도의 보안 전문 인력이 필요하다고 하는데요. 바로 그러한 필요성에 맞춰서 창의 융합형 보안 전문가 육성을 위해서 중앙대학교는 2015학년도부터 산업보안학과를 창설을 해서 40명을 선발하고 있습니다. 향후 국가기관과 취업 업무 협약을 통해서 취업 지원 프로그램을 운영할 예정에 있고요. 우수 학생들에게는 4년 동안 전액 장학금을 지원할 예정에 있습니다. 그 이외에도 에너지 시스템 공학부, 융합공학부, 국제물류학부, 글로벌 금융 전공, 공공인재학부 등을 저희들이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 지식기반 사회에서는 특정 분야의 전문 지식보다는 다양한 분야의 전문 지식들을 어떻게 통섭을 해서 새로운 가치를 만들어내느냐, 이것이 훨씬 더 중요한 가치가 될 것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물론 대학 입시라고 하는 것이 우리 수험생들의 당면 과제이기는 하지만 수험생 여러분들께서도 지금부터라도 여러 분야에 대한 탐구의 폭을 넓히시기를 바랍니다. 과거의 스피노자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나는 깊게 파기 위해서 넓게 파기 시작했다. 그것이 아마도 미래 사회를 대비하기 위해서 우리 수험생들께서 다양한 분야에 대한 탐구를 하는 것을 요구하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입시를 준비하면서 물론 힘드시겠지만 그렇긴 해도 미래 사회를 대비하기 위해서 폭넓게 다양한 분야에 관심을 가지시기 바라고 탐구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